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테나시아 서혜진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소식은 TV조선 국민가수 부정투표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테나시아 태윤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태윤아 기자입니다. 최근 TV조선 국민가수 부정투표 의혹 기사가 나갔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대국민 투표에 팬들의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게시물 작성자는 국민가수 참가자의 팬들이 대화를 나눈 오픈 채팅방을 캡처해서 공개했고 편법으로 계정을 생성 가능한 점을 악용해 다중투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인당 2표씩 투표가 가능한데 계정을 하루에 10개씩 만들어서 한 사람당 250표까지 투표했다는 겁니다. 아, 이 부정투표에 연관된 가수들 가운데 이 이솔로몬 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난 9일 방송된 준결승전에서 이솔로몬이 김유아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어요. 그것도 전체 2위에 올랐었잖아요.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투표를 맡고 있는 쿠팡플레이 측은 전체 투표 중 1% 미만의 투표가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생성된 불법 계정이고 이런 중복 투표 내용이 참가자 순위 및 당락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긴 했지만 이 솔로몬이 4주차 대중 투표에서 5위를 차지하다가 5주차에서 2위로 올라선 것에 약간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해요. 또 실제로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투표가 인정된 상황에서 준결승전 최종 2위라는 타이틀이 좋게 보일 리도 없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의 과한 팬심이 이 솔로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쿠팡플레이 측에서는 이 부정투표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 지금 TV조선 측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근데 정작 방송사인 TV조선은 사과는커녕 이제 홍보에만 열을 올려서 더 공문을 사고 있는데요.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지난 준결승전 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늘 논란에는 입을 다무는 TV조선의 행보다운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가수는 무려 3억 원의 우승상금을 걸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가수라는 꿈을 이루고 싶은 수많은 참가자들이 몰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투표가 실질적인 순위와 이제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다고 해도 국민가수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무너진 건 상당히 뼈아픈 상황인 것 같네요. 예전에 TV조선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번 부정투표 논란과는 다른 경우지만 그 조작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TV조선은 이제 국민가수가 네 번째 오디션 시리즈인데요. 그 전에 이제 미스트롯2에서 이런 조작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미스트롯2가 참가자 인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적 제재인 주의를 받았는데요. 방송 전부터 이제 뭐 2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역대 최대 지원자다. 라고 이제 대대로 홍보했지만 실제 지원자는 고작 7,300명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TV조선은 사과보다는 또 허술한 소명만 늘어나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또 여기에 방송 전부터 내정자 및 공정성 논란, 뭐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에 대한 자극적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의혹, 뭐 제작진의 의견 개입 논란, 학폭위 출연자 하차 구설 등 그야말로 잡음이 끊임없었던 미스트롯2였습니다. 네. 지나간 일은 그렇다 쳐도 이번에 있었던 그 일부 시청자의 부정투표가 물론 제작진 층의 100%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허술한 점이 있다는 건 또한 맞다는 건데 그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의 서예진, 태윤아였습니다. 안녕.